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성인으로 첫 발을 딛는 이들을 전북 남원에서 만나봤습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는 지난 5월 16일 남원향교에서 만 19세가 되는 2003년생의 성년자들에게 성인으로서 스스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다짐하는 성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년의 날은 이제 막 성년이 되는 청년들을 축하하는 날로 남원시에서는 매년 성년례 의식을 통해 성인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남원향교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향교 유림 및 성년자들과 국악공연팀 등 약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년자들이 관례복장을 갖춰 입고 삼가례부터 초례, 수울례, 성년선언 순으로 전통 성년례를 재현하였습니다. 올해 성년을 맞이하는 성년자에게 우리 문화인 전통 성년례를 통해 성년 문화 정신을 경험하고 의무와 책임을 가지는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긍지를 일깨워주는 값진 기회를 제공하였고 20살을 맞이한 관내 730명가량의 성년자에게 설레는 20살이라는 메시지로 축하카드도 전달하였습니다. 어른으로서 미숙언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행사를 택해가지고 어른으로서 모습을 보이고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수록 성년의 날을 맞이하는 성년자가 줄어들고 있기에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개인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더욱 남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성년의 날을 맞은 모든 성년자들이 모든 시간, 모든 순간에 스스로가 얼마나 빛나고 소중했는지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자신을 사랑하며 성인으로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응원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